자, 오늘은 팩토리얼이라는 팩토리얼 맞나? 팩토리오라는 이상하고 신기하고 멋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그냥 어떤 이상한 외간 남자가 외간 행성에 떨어져서 아주 그냥 외간 생물들과 외간 광석들을 채집해 먹고 살고 결국엔 탈출해 처먹는 게임입니다. 리멀드와 생존기간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엔딩은 로켓 만들어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게임 플레이 방식은 그냥 미친 공장 짓고 국가 짓고 미친 뭐 탱크에다가 전차에다 총 만들고 그냥 전쟁 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기지 매우 낮음, 너 평안보드 적들이 뭐 그런 거 없어. 자, 됐고 지형 세분화 생성 빈도 됐고 뭐야 지형 세분화 뭐 보통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팩토리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멀드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한 게임일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의 뭐냐 방송을 도와주실 텐신님이라고 합니다. 안녕! 예. 와, 텐신님이다! 라고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 게임은 정말로 멋지고 웃겨 먹은 게임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가봅시다. 자, 짠짠짠. 네, 아. 무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텐신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 괜찮은데? 이번에 뭐냐 텐신이 지역 괜찮은데? 예,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쁘지 않구만. 그래요. 일단 일로 와요. 예? 일단 일로 오시오. 탈출합시다. 아니, 무한 궤도부터 만들고 시작합시다. 서로 집어넣도록 만들어놔요. 오케이? 반대편으로 돌려서 집어넣으시오. 오케이? 좋소. 자,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야! 방향이 반대로 돼서? 아. 좋았어.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내 자리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계속 집어넣읍시다. 자, 오늘 키라! 빰빰빰빰빰빰빰. 그렇게 튼튼하구만. 아, 잠시만. 처음부터 그 게임 만들 수 있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구만, 하나씩 집어넣으시오. 그럼 이 아들은 이제 무한 궤도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무한으로 석탄이 채집될 겁니다. 왜냐? 여기서 캐고 이 안에 넣고 여기서 캐고 이 안에 넣으니까 이것은 이제 무한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은, 석탄 무한 궤도를 만들었고, 이제 철을 가져,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이 좀 애난 거부터 일단 써보죠. 자, 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 거 여기 많은데요. 작은 거 쓰고 있다 큰 거 쓰죠. 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일단 석탄은 여기 정말 많으니까 일단은. 훨씬 좋은데. 예? 아까보다 맵이 훨씬 좋은데. 예, 훨씬 나쁘지 않은데. 자, 예. 오케이 캐시오. 빡빡빡빡. 이래라 노예야. 그래서 이게 연구를 쭉 해먹어서 나중에 드론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뭐 그리고 아이언맨 슈트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중에 기차 만들고 탱크 만들고 전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다고요. 하나 둘. 일단 여기부터 자동화를 만듭시다. 집어넣고 됐어. 구워져라 철판이요. 자, 운송벨트에다가 오케이. 자동화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철은 이따 이어서 이제 넣고 중간에 이제 계속 그거 넣어주고 그냥 나머지는 수동으로 캐시오. 이것도 로빈가? 나는 분명히 저 앞에 생이라고 적어놨어.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았다, 생을. 이 게임은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건데, 뭔 놈의 녹이엇! 죽여버릴 거야! 오신 분들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이거? 갑자기 뭐가 생겼다. 그 바로 앞에 집어넣고. 바로 앞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을, 뭐냐, 화력을 집어넣으시오. 오케이. 집어넣으시오! 가져야지. 좋았어. 자, 쭉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좋았어. 쭉. 오케이. 와, 벌써 석탄이 36개를 캐졌네. 블랙 이후요. 나는 최근에 누굴 블랙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 방송 일주일 만에 키는 건데. 뭐지? 나는 사람을 블랙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이 19세기 아니야. 여기 19세기가 아니야. 24세기라고. 로켓을 만들고 혼자 탈출하고 혼자서 먹고 사는 뭐 그런 멋진 게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전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철판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4세기에요? 여기요? 여기 24세기 아닌가? 그래요? 왜 우주선에서 이게 야가 피라민이라 하는데? 뭔 놈이... 28세기 아닌가? 몰라요. 야, 피라민이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28세기! 몰라 이 18세기! 아주 그냥 28세기? 28세기! 저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아닌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원을 켜라! 시간이 없소이다! 아, 노동, 노동. 빨리빨리 움직여! 이거는, 거기서 석탄은 어떻게 빼요? 그냥 그걸로. 그걸로, 집게로, 집게로 빼요. 그럼 집게는 지가 알아서 먹나? 집게는 지가 하나 먹고, 해요. 일단 철판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벨트. 아니다, 이거를. 이리 합시다. 이리 하지 말고 이거를 옆으로 최대한 옆으로 딱 벌려갖고 이걸 옆에 딱 해놓죠. 오케이. 이렇게. 아예 한 칸 이거 물립시다. 아니 아니죠. 일단 이래갖고 이래갖고 한 칸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 집어넣자고요. 뒤에 거는 이거는 뭐 수동으로 넣든지 아니면 뒤로 하나 빼갖고 넣던지 합시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럼 일을 하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일을 하시오. 언제 적들이 공습해 올지 모르는 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짜잔짠짠. 오케이. 좋았어. 일단 로봇팔 하나를 만들어서 석탄을 이 안에 조달하고 집어넣! 좋았어. 아주 잘 집어넣고 있구만. 그 다음 하나 더 해서 집어넣고. 아 좋아. 이빨이 잘 구워지고 있구만. 매우 마음에 들구만. 좋았어. 톡톡. 자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는 철 몇 개 더 해갖고 화력 채광 드릴 저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이 게임은 가격이 정말 얼마 안 하는 게임입니다. 상무자 생각보다 게임성에 비해서 게임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아, 왜 계속 철판 세 개? 철판! 철판 세 개! 이 총 철판 아홉 개면은, 저거 최강들이 하나 만들 수 있네. 나중에 이게, 뭐야, 벌써 만들었어? 놀랐구만. 벌써 만들더만. 엄청나구만. 석탄 집어넣읍시다. 오케이. 만들어줘라! 좋았어. 가히 완벽하구만. 이제 레일을 위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 되겠다. 오케이. 이제 일단 철은 일단 두 개 캐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레일을 뒤로 뺍시다. 네, 지금. 뒤로 빼갖고 철로 해갖고 뭐 기어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우선 목표는 우선 목표는 아 구리도 땡겨와야 되네? 발전소 짓고? 발전소부터 지읍시다 그러면. 예. 발전소 작업을 준비하시오. 명절에도. 오케이. 일단은 발전소부터 짓고 이 근처에 물이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발전소 발전잔지를 왼쪽으로 해갖고 쭉 해가 만들어 놓자고. 오케이? 네. 이 게임 24,000이면 정말 싼건데. 정말 싼겁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싼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여기 얼른 오케이 봅시다. 이거 철광석 하나 삐져나온거 쓰긴 좀 애매하다. 그냥 이래 합시다. 어차피 저 위에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굳이 이 정도로 절약할 필요는 없지. 자 하나 엮고 다음 하나 엮으면 끝. 좋아서 완벽한 자동화 단지다. 그 다음에 채굴하는 거 두 개 더 만들어줘요. 석탄 채굴하는 거 확장할게요. 오케이? 예. 여 지금 뭐 벌써 남아도니까 확장하겠습니다. 아 할인할 때는 만 원대로 만 원대로 간다고? 와 멋진데.
일단은 벌써 생산 단지가 단지가 거의 쓸만하게 됐다. 주변을 좀 돌아봐야겠다. 나무 없나? 어 나무 있다. 나무 아래. 죽어라! 나무는 뭔 쓸모지? 그 전기줄 만들 때나 그렇게 막 아, 아 통나무. 오케이 오케이. 이번 면은 나무가 별로 없네요. 저건 뭐지? 풀떼인가? 이제 만들었어요. 오케이. 일단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예.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저기에서 뭐냐 이걸 무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안되겠구만! 이거를 어 나오시오. 이렇게 하고 자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렸어요. 그 다음 이 방금 설치한 건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삥, 한 바퀴 삥 돌리라고. 그렇지요! 좋았어. 이제 우리는 무한 궤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완벽하구만. 나중에 이거 뭐냐 그건 아닌데 성벽은 지어야 돼요. 어차피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성벽은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레일을 우리가 걷고 있구만. 걷지 않습니다. 훌륭하구만. 이제 우리 발전소 만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전소 작업을 바로 하자고요. 어디다 만들어야 돼? 발전소 발전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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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가 발전소 지으면 될 것 같아. 발전소 펌프. 철기하고 황금 필요하네. 펌프 일단 전자회로. 펌프 네. 전자회로? 아 구리 구리 여기 자 연락 때립시다. 네. 노가다를 시작한다. 밤밤밤밤밤밤바라바라밤밤 뭡니까? 아주 훌륭하구만. 사람이 손을 쓸 곳은 돌과 나무뿐입니다. 아주 훌륭하구만. 어 이미 만드시네. 아주 훌륭한 정신이요. 나무는 아깝습니다. 척척척척척.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나무가 별로 없다. 그래도 방금 전보다 많은 것 같아. 그런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아까는 이게 정글이라서 그런지 캐는 게 반격이 있어.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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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어! 좋았어. 완벽하군. 자 이제 하고 선인장도 없다잉! 그래갖고 봤거든요. 그니까 텐신이 보일러실을 쭉 지어갖고 있잖아요. 그니까 발전소 옆에 쫙 연결하더라고. 그니까 발전이 쫙 되더라고. 더 효율적이게 되는 건가? 보일러실만 적어요. 오케이? 보일러실만 짓고 네. 그럼 물 넣어지고 용광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또 돌 많이 캐야겠다. 그렇죠. 그 채광기 만들게요. 그냥 돌 캐는 용도. 오케이. 돌 캐는 용도 있어야 돼요. 위에 잘 돌아가고 있나? 아주 잘 돌아가고 있구만. 벌써 구리가 이만큼 생기다니 훌륭하구만. 자 철은 와 철 34개 좋아요. 이 게임은 우리가 할 일을 절대로 기기가 대신해줍니다. 아주 놀라운 게임입니다. 전기발전기 자 전기발전기를 전기발전기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좋았어. 이거를 이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쯤 전기발전기도 많이 필요할까요? 뭐 많이 있으면 좋죠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일러로 다 연결하고 보일러 하나당 돌인가? 아 돌이 필요하네? 일하러 간다! 이거 상자 안에 집어넣으면 되려나? 바로 들어가나? 일단 운송벨트를 좀 만들어갖고 돌도 운송을 해봅시다. 굉장히 쓸모없다. 굉장히 쓸모없지만 돌도 운송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좋았어. 완벽하게 쓸모가 없다. 두 개 정도만 더 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정말 쓸모없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쓸모없어도 재밌는데. 환경오염시키면 몬스터가 출현한다고? 아 그래?
몬스터 몬스터 몬스 몸이 나온대. 환경오를 시키면 자연수호자 수준인데 거의 가히 자연수호자인데. 이 좀 칸을 전략하시오. 그 등원이 막 넣어요. 이거 바로 이어 영이면 바로 안 들어가나? 바로 들어가네? 진작 바로 넣을걸. 예? 오케이 봅시다. 예, 여기는 이제 석탄 끌어와야 돼요. 여기 이제 석탄을 끌어와서 저기 그대로 레일런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당 손 하나씩 필요해요? 그게 발? 예, 하나씩. 그러니까 석탄을 생각보다 많이 끌고 와야 돼요. 하나, 둘, 여섯 개. 보자, 여기서 이러니까 쭉. 오케이 견적 잡았고. 아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야 난 몇 개 만들게.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 철 있어요? 철 뭐 또 50개 만들어졌는데. 아 위에 가갖고 또 확인해 먹어야겠다. 아 구리 50개. 살짝 정신 놓으니까 구리가 막 터지네. 살 들어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전기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전기가 전기를 써먹을 수 있구만. 보일러는 원래 이렇게 많이 달아놔야 돼요. 아 근데 잠깐만 보일러가 중간에 끊기니까 발전량이 확 줄어든다. 다시 한번 견적을 잡아볼까? 보일러가 너무 많다. 보자. 하나 둘 셋. 배관을 이읍시다. 이거는 몇 개는 배관을 이읍시다. 아니면 석탄을 더 캐는 게 낫잖아. 그런가? 어차피 석탄도 좀 나중에 많이 필요될 텐데. 뭔가? 그렇죠. 벌론 나중에 막 50개씩 막 돌리고 막 이래야 된다며. 잠깐만, 중간에가 여가 집어넣어. 됐어. 근데 왜 최대 발전량이 딸리는 거지? 왜 최대 발전량이 딸리는 걸까요? 탄이 일단 적어요. 그렇구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 다 집어넣으면은 되지 않나? 보자. 됐나? 그래도 최대 발전량이 딸리는데? 뭐지? 아 정상이에요? 아 그래? 일단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발전소? 언님. 예. 여기서 이거 하나 빼와도 돼요? 어떤 거요? 상관없어요. 여기 네 개 다 해도 돼. 네 개 다 해도 상관없어. 네 개 다 해도 돼요. 이렇게 쫙 만들어지. 이제 좀 낫겠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놀랍도록 여기가 부족해지는구만. 이제 전기를 쓸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전기를 써야 합니다. 야 뽑는 속도 봐. 쓸 곳이 없어요. 야 뭐야 여기. 아까 써야 돼. 쓸데없이 석탄이 쌓이기 시작한다. 야 좋았어. 일단 증기 발전기 됐고 이제는 뭐냐 나무를 잘라야 되네. 나무가 없어. 여건처럼 상황이라서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구만. 우리 캡시다. 나무를 캐시오. 나무를 발견했다! 으앙! 으앙! 나무 키울 수도 있나? 나중에는 나무 부족해가 멸망할 것 같은데? 나무가 희귀하니까. 아까는 정글맵이라고 나무가 나와돌던데. 됐어. 전선 그냥 아래다 깔면 안 되나? 저, 그러게요. 그냥 매설아 뿐만 안 되나? 일단 전신줄을 쭉 만들겠소. 빰빰. 어? 사라님 하이! 빨리빨리 노동하라오! 야 오빠! 효율이 똥이구만. 좋아 이게 적당해 보이구만. 효율이 엄청난 똥인데. 좀 이따가 석탄 이거 한 바퀴 더 눌러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야 될 것 같아. 뒤에 거를 또 그냥 척추레가 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총기, 자동차, 전차 뭐든지 됩니다.
어, 이 게임은 참 놀라운 게임이에요. 뭐든지 돼요. 어, 놀라운 게임입니다. 이렇게가 그냥 뽑아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아니, 어, 뭐, 그러셔도 되고. 이거, 어. 대신이 한 칸 뛰어요. 너무 붙였다. 그니까, 여기 로봇팔이 들어가야 되니까. 로봇팔 견적은 일단, 놔놓고, 움직여야 되니까. 자, 빨리 주시오. 하나 더, 하나 더. 뭐, 이건? 야, 들어가. 됐어. 나, 전차랑 자동차 나중에 되면 못을 뭐예요? 아, 심심하게 가는 게. 전차는 멋입니다, 원래. 강철 제국 몰라, 강철 제국. 어, 원래 그런 건 뭐. 열차에 그 달 수 있나? 열차, 그, 포? 열차포? 무슨, 구수타포야! 아, 아니, 그, 러시아나 그런 애들, 수송용으로 열차에 철에 깔려있어. 뭡니까, 여기 도대체? 어, 무슨 구수타포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일단은 됐고, 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 연락 이어보자. 이제 전기체 집으로 이제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멋있게, 어, 전봇대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멋있으니까.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하지. 있어 보이는 곳. 원래 전봇대는 쓸데없이, 어, 있어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요. 좋았어. 좋은 산업혁명이다. 이제 여기 이거 전기로 바꿉시다. 어, 전기로 바꿔버립시다. 아, 좋아. 이제 전실주도 오고. 빠밤. 아, 이거는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야가 이제 서로서로 다 캐준단 말이에요. 어, 서로서로 이제 캐갖고 이제 안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투입기에서 빼줘야 됩니다. 어, 이건 네 개를 붙여놓은 이유는 무한으로 만들라고 네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어, 안에서 계속 돌으라고.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한 어, 화력발전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무한으로 만들어요. 보자. 그리고 이제 두 개 갖고 좀 이따 설치해. 여기 두 개 하나 해서 여기 하나 보내주고 여기 하나 보내주면은 어 이제 이거는 무한으로 당한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테크를 갈아탈 겁니다. 이제 전기 최강 드릴을 해서 전기 최강 드릴을 해서 이제 전기로 최강을 하고 위에 이제 뭐냐 또 구리선은 또 이제 50개 60개네 터지네 이제. 자 이제 우리 갑시다. 갈아버립시다. 석탄은 아무래도 전기로 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보입니다. 예. 어, 석탄은 오케이 오케이 다 떼버려. 어, 석탄은 전기로 떼야 돼. 다음 레일도 이거 해체하고 오케이. 예, 다 떼요. 그 다음에 오케이 딱딱 걸리게. 오케이. 전신축 있어요. 있어요. 다 준비해 놨어.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라, 기계야! 좋아. 아주 훌륭하구만. 거의 산업 발전이구만. 어, 전신축 왜 중간에 달았대? 최강 드릴. 어, 석탄 너무 많아, 이제. 와, 석탄 이제 너무 터지는데, 지금? 이제 이 석탄을 좀 쓸 때가 왔습니다. 아, 석탄을 이거를 버립시다. 이거를 버려야겠는데? 우왕! 나중에 쓰게 될 거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고. 놉시다. 야, 이제 발전량 이빨 돌아간다. 놀랍구만. 이쪽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철이랑. 이쪽, 위쪽으로 옮깁시다, 이제. 생산라인. 아, 이제 이거, 이제 밑에 생산라인 구축했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점차 올립시다. 그리고 이제 외계인 전투 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우리 연구소 테크 타서 이제 테크 올리죠. 연구소를 올립시다. 이거 뭐야 돌이네. 뭐야 철이 100개잖아 안 뺍니까? 만들게요 연구소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연구소를 아 요에 여기 여기죠. 여기는 발전기만 쫙 지어놓게 갑시다. 빨리 하라우.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오케이. 잔잔 자라라라란. 이걸 한 칸만 띄워놓을까? 한 칸만 띄워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됐어.